저는 6관, 교양관, 601호 우리 각자의 미술관을 쓴 최혜진입니다. 막연히 교양이라고 하면 앞에 선생님이 혼자서 강의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경험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방이 교양을 다루면 그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룰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드는 책이니까 부담도 조금 됐고 영광스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먼저 일기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작가의 일기라는 널찍한 소파랑 커피, 와이파이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뭐가 느껴지는데 이거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얼버무리게 될 때. 근데 우리 각자의 미술관은 모호한 감정과 느낌을 좀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도와드리고 찾아드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좀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저도 정말.